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은 대선배 가수인 노사연님이 어느 한 방송에서 영웅님을 언급하며 그런 가수는 난생 처음 보았다고 하여 화제가 된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연님은 신과 함께라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였는데요. 노사연님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역주행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노래 바램을 부른 영웅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웅님이 부르면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노사연님은 남자가 그렇게 바램을 잘 부르는 건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극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웅님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워낙 유명하기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잘 모르는 사람은 방송이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니냐는 정말 무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노사연님의 발언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극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램은 노사연님의 노래 중에서도 만남과 더불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으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한 곡입니다. 명곡의 반열에 오른 덕분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사연님의 발언이 진짜 극찬인 첫 번째 이유로 노사연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곡이기에 그 곡을 불러준 가수 중에 가장 잘 불렀다는 말을 쉽게 립서비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수많은 남자 가수가 도전을 한 곡이기에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램을 부른 가수 중에 탑이라는 것을 선배로서, 원곡자로서, 프로이자 전문가로서 인증한 것입니다. 또한 함께 방송을 한 발라드 가수 성시경님도 영웅님을 가까이서 본 경험이 있어서 노래를 잘한다고 역시 인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가수분들과 작곡가님들 각 분야의 프로분들이 인정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선배 가수분들이 영웅님을 극찬한 것입니다. 항상 선배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존경심을 보내는 예의 바른 영웅님이기에 이 소식을 듣고 영웅님의 하루도 행복한 기분 가득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의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